뿌듯하죠. 네, 이 친구도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가족 같다는 느낌이 자꾸 이게 마음에 되새김 되는 것 같아요. 생일 마지막 순간 찾아온 소중한 인연. 그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순이에게 사람은 다시 사랑으로 기억되겠지요.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럭키와 경아씨는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 중입니다. 놀이도 마다하고 사람의 손길도 거부한 채 단단히 마음을 걸어 잠근 녀석. 얘는 학대까지 받았으니까요. 예. 얼굴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어색해하는 것 같고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치고. 기다리던 경아 씨가 결국 먼저 손을 내밀어 봅니다.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아픈 시간 속에 갇혀있는 걸까? 이제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겠다고, 따뜻하게 안아주겠다고 녀석에게 다시 진심을 전해봅니다. 그렇게 얼마가 흘렀을까? 몸에 힘을 뺐어요. 아까는 막 이렇게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리기 시작하는 럭키. 그렇게 녀석은 고단했던 지난 날을 뒤로한 채 오랜만에 단잠이 들었습니다. 미용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자국이 되게 선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흉터 자국을 지울 수는 없지만 럭키 마음의 상처는 제가 치유해주고 싶어요. 언젠가 럭키의 상처도 말끔히 사라지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경아 씨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키우기 시작을 했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책임은 끝까지 지셔야 돼요. 그 아이가 가는 날까지. 아무리 큰 일이 있고 무슨 일이 개인적인 일이 있더라도 그 강아지들과의 추억을 생각하죠. 버리지 말라라고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를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저를 한 번만 더 찾아주세요. 주인이 날 찾으러 와주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것 같아요. 고맙다고. 데리러 와줘서 고맙다고. 제가 생각하는 걔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걔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려지면서도 또다시 사랑을 그리워하는 개들. 이들에게 가족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답은 이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러 왔어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아, 네.
지금 여기 있다고 이제 사이트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여기 있다고. 찾으러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고,